나를 나로서 사랑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 그래서 저는 또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평범하고 학창 시절에 정말 주눅도 많이 들고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제가 방송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혼자 거는 주문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혼자 거는 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저기 차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야 이거 나 집에 가자 나 어떡하냐 나 몰라 나못 이겨 저런 사람들 매니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느라 여러분들이 다 X법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웃었나?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자신만의 보폭으로 걷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 많이 좀 비교되고 그리고 왜 우리는 꼭 주위에 보면은 잘된 사람만 눈에 보이지 우리보다 좀안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항시 뭐 나만의 보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팔팔 끓어야 또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10년째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유행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막, 와, 내로라 할 정도로 뭐, 시대를 막 정말 이 사람이 막 장악했다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본 적도 없어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전더 식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방송에 뜨문뜨문 나오니까 언제 보는 사람들은 다 신인인 줄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째 신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뭐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 되고 있다. 뭐 부러워. 나만 바보 같아. 나만 이러고 있나? 나만 멈춰져 있나? 나만 정체되고 있나라고 생각할 때 제가 거는 주문을 여러분들도 걸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다 X답이다.